네, 별모소로 할 게임이고요. 그린스킨 던전 마스터라는 게임입니다. 저번에 사전 예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픈이 된것 같더라고요. 추천 게임에 플레이스토어 추천 게임 목록이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그라이크라고 써 있었는데 댓글에 로그라이크가 아니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비가 좀 제가 안 좋아하는 화면비네요. 소리가 하나도 없어. 제일 키운 거건 지금? 맥스인데. 끼륵 이봐 일어나. 아, 나온다. 인간들이 몰려온다고. 게임 아이콘에서 약간 귀엽게 나왔거든요? 얘가 뭘까요? 오크. 1번 오크. 2번 고블린. 3번 나메크 성인. 고블린 아닐까? 아, 해보자. 아, 얘네 끼륵이라는 게 얘네 언어인가 보다. 죽는 거 싫다. 고블린 같지? 약간 멍청해 보이는 게 오크인가? 아, 소리 엄청 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진행... 아, 이렇게 진행하는 형식이구나. 파티를 강화하세요. 20턴 동안 모든 영의 공격력이 20% 증가한다. 가면 되나? 자동 전투를 진행합니다. 아, 뭐 시작하자마자 자동이야. 아, 이렇게. 얘는 데미지가 왜 이래? 승리하면 숙련도가 올라가고 던전 나가면 초기화 됩니다. 음식 하나와 경험치 100을 받습니다. 아, 이거 보고 이동하면 되겠구나. 아, 터치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어떻게 입혀주는 기능은 소리가 안 나오냐? 나중에 알려주겠지? 그냥 건들 필요 없겠지? 보스야? 탱커라고요? 탱을 하려면 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알아서 나와 있는 건가? 이게 이 순서인가? 방패 모양이 있구나. 이싼 거면 뭐지? 아, 이게 행동력이 있네. 얘가 좀 세다, 두 번째가. 주먹이구나, 주먹. 승리. 보스가 잡았다고 해서 뭐 딱히 뭐가 생기진 않네. 아이템 내가 줘야 되나 본데. 그린스킨은 강하다, 무기는 필요가 없다. 그래. 그럼 가라. 이동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갑시다. 너는 강하다. 아, 내가 아니야. 얘네가 안 나왔지. 그렇네. 자선 우리 대장이 되라. 내 이름은 클랜을 만듭니다. 결정. 아, 클럽 클랜이다. 아, 남의 끝까지만 칠걸. 퀘스트를 터치하세요. 클랜 앞에 나타난 던전을 조사하는 거 잊지 않았지? 대장이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동료를 모아 여관으로 가자. 따라와봐. 모집할 수 있는 여관이야. 일반 모집과 최고의 동료를 모집하는 특별 모집이 있어. 가챠 게임이구나. 야, 생긴 것 봐. 이거 뭐, 얘는 왜 인간이 껴있냐? 야, 얘가 노예상이고 얘가 노예인가 보다. 와, 이건 뭐냐, 얘네는? 이거 뭐 그림체가 너무 다른 거 아니니? 씨야. 뭐지?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선택하라고? 머리 스타일을 보면 약간 견적이 나오거든요? 얘는 약간 주술사 같은 느낌이죠?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있고 머리띠도 있고요. 서클렛 있죠, 서클렛. 이제 전사 아닐까? 이런 애들이 이제 도끼 같은 거 들고 싸우잖아. 검 있네, 검 있네. 여기 주황색 너머로 살짝 보이네. 전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팀에 얘 법사 데려가자.
리디르암. 동료를 살펴보자. 아, 앞에 있는 애가 몸 거구나. 아, 뭐, 저 보면서 하면 안 되나? 씨, 튜토리얼 존나 일방적이네. 얘 너. 아, 얘네가, 아, 오크 김태성? 버질 법사라고요? 버질이 누구죠? 아, 아까 선택 화면에 있던 앤가? 나 십덕회는 하고 싶지 않아. 어서지. 가자! 다 바꾸겠어, 이런 애들도 다. 식량은 주의해. 왜냐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나와있으면은, 이미지. 약간 이제. 아, 이게. 스태미너구나? 스태미너를 던전에서 줘? 웃기네, 이거. 일단 조소리얼 깨고 보겠습니다. 뭐가 뭘 주던. 이게 체력 회복이 그 들어가는구나. 움직일 때도 소모가 되고. 스킬 개념은 없는 거야? 야, 그렇게 그냥 뒤에 있는 애 쳐맞으면 어떡하냐? 약간 바뀌었는데, 딜 들어가는 방식이? 이게 던전 내에서도 좀 돌아야지 올라가는 게 있나 보다. 이제 좀 바꿔주면 안 되니, 장비? 그래. 아, 얘는 못 입는 거였구나. 투구 같은 거 있었잖아. 너가 입을 수 있냐? 아, 여기서만 입을 수 있는 건가 보다. 얻은 던전에서만. 강화. 오, 이거는 이제 강화가 된게 아니라 보물상자 위치를 보여주는 거네. 투구. 니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몸빵을 할진 모르겠는데. 진화도 해? 레벨업도 있네?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생각하자. 좋은 갑주 나왔다. 이거 균등하게 할 거면은 그냥 너 올리자. 너 쳐맞았으니까. 아씨, 안 되네. 법사네. 암살자구나. 검사. 전사, 그러면은, 어떻게, 재면 되는 거야? 중갑은? 가자. 2층? 오케이. 써봐. 노르네. 뭐한 방이야? 원래 쌍검 캐릭터면 암살자라고요? 아, 그래요? 도적 아닌가요? 암살자면 단검이죠? HP 회복. 그럼 못 입는 거냐? 아예 아무것도? 쎄한데 좀. 올라가, 올라가. 높은 데 가야지 더 많은 걸 주겠지. 네임드 몬스터가 나타나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신기하다. 전사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검사가? 골드 30% 증가. 싸워, 싸워. 솔직히 말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별점이 높더라고요. 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평가를 좀깐줄 알았지. 단검 나오네. 무기 들어. 아이템에 여기 있다, 포지션별로. 법사 포지션이 안 나오네? 법사인데 당연히 지팡이 쓰는 건가? 아, 방어야. 여기 나오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
못 봤어. 돼지요. 육중하네 아주. 아, 죽는 거 아니냐? 잠깐만. 버틸 수 있지? 어우, 야, 골고루 맞네. 내가 하고 있는데 뭘 맘대로 손절합니까? 난할 만큼 할 거예요. 다른 걸 하더라도. 나가는 거야, 그냥? 클랜 레벨업, 식량과 이제 보유 식량. 영웅 최대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거 어느 나라 게임인지 몰라. 튜토리얼이 너무 길어. 적당히 하고 좀 방치 좀 해줘야 돼. 날좀 풀어줘, 이 지옥에서. 이거 뭐 어느 게임이나 다 똑같은 시스템 아니야, 강화하는 거는. 왜 이건 선택이 안 되면 이건 선택이 되는 거지? 딜러 올려서 한 번에 훅 가야 될것 같은데? 당신이 느껴지는 걸? 강화. 실패 시 파괴됨. 나 게임 찾는 데만 1시간 썼는데 이거 나가면 뭘 하겠다고 딴걸 합니까? 내가 바로 한거 같지만 추천 게임 좀 뒤져보다가 한 거라고요. 행운의 여신을 정해주면 나의 특수 능력으로 대장을 도와줄 수가 있어. 혹시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고블린 뿌띠그에 가보자고. 뿌띠끄라는 데가 있나 보네. 친밀도 하는 데인가 봐. 뿌띠끄. 아, 너 암살자였냐? 아, 그래? 히로인이라는 게 있네. 난코 없는 애는 싫은데. 받자. 아, 이런 거, 야, 재랑은 영원히 가야 될것 같은데. 야, 고우 뭐야, 야, 고우. 귀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이름 뭐야. 어쭈 센가 본데. 검사네, 검사. 일단 들어오자, 야, 파티 어딨어. 태성아, 아냐, 아냐. 너 씨, 스킬을 못 쓰냐? 아유, 이자를 빼는 게 낫겠지? 아이템 분산을 생각하면은, 아, 태성이 빼자. 고우 가자. 야, 붉은색 오크네. 아, 취향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바로 이제 미연시 되니까 다 이제 좋다고 승인하죠? 여태까지 싫어하더니, 아, 이거 뭐 호감도 왜 자꾸 늘어나? 아, 왜 이렇게 높냐? 어디? 이제 자유네? 풀이네? 여간 고용 완료. 일반 모집, 특별 모집. 아, 이렇게 있구나. 얘는 정체가 뭐야? 아, 얘도 암살, 아, 맞다. 암살자랬지? 아, 920. 얘랑, 코라진이랑, 아, 차이가 많이 나네. 나 이런 게임 싫은데. 아, 어디로 전투하러 갔었죠? 이거였나요? 4층 가자. 아, 층수가 이렇게 있구나. 스킨만 예쁘면 다 허용된다. 아, 그래요? 뭐 보는 사람이 좋다면야 나는 뭐 불만 가질 거 없지. 야, 둘씩 때리네 아주. 검사라 그런가? 아닌데 아까 전에는 이러지 않았 아 이러지 않지 않았나? 가자. 너 무기 줍지 않았나?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누구 거니? 검사 아닐 거 아니야. 도끼를 든, 아, 도끼병이 따로 있나? 모르겠네. 망치 나왔다. 아, 탱커 망치. 어린이용 뿅망, 뿅망. 주옥보단 세겠지?
아, 탱커 거만 줘, 자꾸. 어우, 옙. 오크들 도망치는데 왜 인간을 낍니까? 나왔다. 이거는 이제 범용성이 높네. 가벼워서. 그거 주자. 야, 그거 세 보인다. 드디어 나왔구나. 얘가, 얘도 고블린인가? 오크인가? 모르겠는데. 얘는 다른 종족이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하프, 오크랑 엘프랑 섞인 거 아니야? 피부색도 그렇고. 내려가자. 아, 레벨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네. 다 정식시키지 뭐. 고우는 좀 오래 갈것 같다. 고우 레벨업 하자. 안 돼. 던전에서 레벨업이 안 되면 어떡해. 싸우면서 강해지는 게 있어야지. 가고일인가 봐. 가고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딜 들어가는데? 음량이 조금 크다. 음량이 들쑥날쑥해. 데시벨이 마이너스 55에서 25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엄청 들쑥날쑥한 건데 가차 없네. 이빨 튀어나와서 오크고 귀 크고 피부색이 초록색이면은 고블린이다. 얘는 파랑색이잖아요. 나이트 엘프인가? 도끼 탱커용이네. 야, 좋은 거 나온 거 같은데. 이거보단 좋네. 탱커만 잔뜩 쓰이잖아. 극혐이야. 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만드는 거야? 오, 이쪽 계열 입는 것도 있네. 이거 어린이용이야. 레벨업. 너무 센거 나오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잡도 스스로 없고. 여자 오크라 신경 써준 거라고? 아, 여자 오크예요? 왜 이렇게 말랐냐? 법사니까 그런가? 아, 모르겠네. 침묵도 걸려. 이 암살자는 왜 맞는 거야? 세 번째 라인에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맞나 보다. 근데 이제 앞이 더 맞을 확률이 높고, 고거를 앞에 세우고 탱커를 빼버리고 싶은데. 지금 탱커템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차피 그래도 딜러 가서 쓸거 아니야. 빠른 전투를 위해서. 오, 대박. 드디어 나왔다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보자. 50밖에 안 올라가? 가자, 올라가자.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밥 없는데. 밥이 올라갔어. 드래곤 빌리지요? 기억 안 납니다. 옛날 했었나요? 내려가자. 오, 검사도 쓸수 있네? 나 검사 몰빵해야겠어. 등급이 높으니까. 지금 멤버 중 제일 높기 때문에 고우 가겠습니다. 고우 살짝 마음에 들어요. 암살자 거네? 암살자도 되고 다 되고. 암살자 은근히 몸잘 돼. 아, 체력이 위태위태한데. 아, 뭐 선택지가 없어. 회복, 회복! 보물, 보물. 기억 안 나면 해보라고요? 현지 기억 안 나지만 했던 것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자. 방어력 9 올려주는 건좀 심하지 않냐? 128, 괜찮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질 떨어지는 건 제치고.
초록색이어야 피해보게 된다. 그래요? 그랬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초록색이 있었어요? 못본것 같은데. 재단의 색깔 초록색인가? 너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게임의 진면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정하도록 하죠. 입을 수 있니? 오케이. 천 정도야. 보물 상자 위치 표시. 아, 보물 상자가 없나봐. 여기니? 음식 없어. 가야 되나? 아, 저게 또 저렇게 되냐? 전부 잃어야 돼? 없으면 그냥 갖고 돌아가는 거지. 뭐또 잃어야 돼. 지사하네. 특별 모집 티켓. 아, 이게 1일 퀘스트고. 밥을 더 챙겨갈 수는 없는 거야? 일단은 영웅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가죠. 고우한테 몰빵하자. 고우야! 아. 진화 있어. 아, 재료가 필요하네. 아, 상급 검사. 얘는 뭔데 강제로 재료가 되는 거지? 스킬 파워업. 스킬 파워업은 뭐야? 스킬이라는 게 있었어? 나너 스킬 꼴 쓰는 꼴을 못 봤는데? 다 업글하자. 된 것만 어? 업글하고 가는 거지. 밥좀좀 많이 먹이자. 더안 돼? 광고부 내정지 왔다. 나도 살짝. 아, 이거 성공을 해야지 높은 층에서부터 가나 보구나. 아, 그래. 또 장비, 아, 맞다. 장비 다 없어진 걸로 했다 그랬지. 그럼 나가야 되네, 이거를 도중에 하다가. 그렇구나. 아, 빨리빨리 깨봐. 데미지 많이 늘었어. 딱히 올려준 건 없지만 잘했어. 아야야야야야. 뿅망치로 들고 가야지 뭐. 아, 왜 그래? 먹고 가야지. 법사한테 주자 그냥. 아, 물약 표시가 떠 있었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가? 아, 모르겠다. 아, 저게 누른 다음에 초록색이 나오네. 회복이 될 때. 야, 그럼 구분이 안 되네. 사실상 올라가. 층이 높으면은 좋은 거 주겠지 뭐. 신발이 먼저다. 어린이용 의복. 야, 천은 전사가 못 입는다. 입을 수도 있지. 안에 하나 껴입으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답답해서 그런가? 습진 때문에? 좋아. 검사 좋은 무기 나오면 빨리 업그레이드 줘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 참고로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게임. 스킵도 있어. 집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가 껴라. 살아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해당 층이면 6층부터야? 이렇게 바로 써서 바로 가자. 아, 3층마다 끊어놨구나. 아, 그렇네. 7층부터네. 10층부터 끊어지는 거네. 아이템은 전면 못한데 9,990까지 증가될 것 같다. 더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게임인데? 명중률 고우야 바깥 해야지. 빨간 애들은 바깥 해야 돼. 빨간면은 더 빠르단 말이야. 3배 빠르지 않나? 건담 공식 피셜이잖아. 쭉쭉 가자. 야, 자동으로 가는 건 없나? 아, 회복. 아, 회복만 나와. 어, 식량 고추가. 오! 괜춘?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만, 우리. 딜러진. 저 정도 해줘야지. 너도 신발 신자. 무조건 3층을 클리어 해야만 이제 세이브가 된 상태로 나갈 수 있나 보다. 아, 층 9999층. 모르겠네요. 그렇게 있을지는. 자신만의 스타일 있겠지 뭐.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겨워서 안 하지 않을까? 9999층이면. 어, 근데 얘가 더 세다. 어, 야, 이거 꼬꼬마 제법인데. 뭐야? 위치? 어. 위치 표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앞으로 가는 길인데. 아, 뚜껑. 지금 계속 이제 턴제 뭐 D&D 이런 게임 하다 보니까 틀이 바뀌었어. 암살자 단검 들고 뒤로 돌아가야 돼. 어, 기술 쓰네. 어, 이렇게 랜덤으로 쓰나 보다. 랜덤이거나 약간 이제 턴으로 쓰나 본데 횟수로. 어우, 얍. 나가. 아, 9층에 끌어놨네? 컨텐츠 보고 슬슬 접죠. 이렇게 가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딱히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작의 동굴. 시작의 동굴 어디 있는데? 못 본 컨텐츠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거 해방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전 던전 구조가 비슷해서 약간 이제 흥미가 안 가네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감도가 몇인 거니? 2000이야? 엉덩이 더럽게 무겁네. 아, 캐슬 더 깨야지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본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컨텐츠가 얼마나 더 해방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나왔거든요. 며칠 안 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더 많은 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재밌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맞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던전을 걸어 들어가서 돌파하는 형식의 게임,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뭐처럼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미지에서는, 게임 속의 이미지에서는 스켈레톤이 있었는데 스켈레톤보다 훨씬 세 보이는 놈들이 잔뜩 나와. 골렘 같은 거 나오고. 자, 뭐 플레이 해봤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